어제 영상에서 뭐 예상대로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서린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038070입니다. 현재 시각은 10월 6일 수요일 11시 36분을 지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영상에서 뭐 예상대로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네, 그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 일단 뭐 저는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지지라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매수 관점을 봤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고 뭐 꾸준히 시청을 하셨다가 어떤 사람은 매수를 봤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물려 있었다가 이 사람이 여기 오면은 매수 본다니까, 이런 구간이 오면 매수를 본다니까 한번 버텨봐야겠다. 올라가면은 좋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30% 마이너스라서 손절을 해야 할까요? 그럼 30%면은 대체 이제 평당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죠, 거의. 그러면은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뭐 한 36,000원에서 37,000원. 네. 근데 여기서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여기서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은 평당가에 따라서 전략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까지 버텼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여기서 진입을 한 사람들은 5일선이나 아니면 11선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상당히 얘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평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는.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못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P 전문가들 맞아요. 15% 빠지면 추매, 15% 빠지면 추매, 반등시 매도. 제가 언제 추매라고 했습니까? 추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제 타점은 여기고,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형성을 했는데 제 타점은 여기라고 했죠. 여기. 여기서 반등을 주면 제 타점을 안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반등시 매도, 저는 추매하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씩 찾아보세요. 네, 추매하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고, 타점이 여기인데 여기가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타점으로 본다. 근데 여기가 이탈을 나왔기 때문에 제 타점이 잘못된 거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전부 다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AP 쪽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사람들 건 잘 안 봐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꺾여요. 자, 여기서 한번 얘 저평가다, 사야 된다, 이렇게 내려와요. 또 아 또 저평가다, 사야 된다, 또 내려옵니다.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가 또 내려옵니다.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타점인데, 그래서 제가 타점을 여기다 잡고, 혹시 만약에 손절가나 아니면은 대응해야 되는 가격대가 있는데 그런 게 혹시 궁금하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댓글로 남겨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댓글로 안 남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궁금한 사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응이.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주식은 리스크가 없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항상 맞는, 요즘 시장에 맞는 그런 전문가나 아니면은 100% 맞는 전문가가 있나요? 없죠. 네. 참고만 하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항상. 예상 말은 누가 못하나, 이분 말 다 틀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꾸준히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매수 관점을 봤을 때 저한테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맞았다고 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기서 매수 관점이라고, 여기서 매수 관점입니다, 올라갔어요. 아 그러면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수익이 되게 잘 났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 보통 보면은 수익이 날 때는 본인이 잘해서 잘난 거고, 손실 날 때는 남이 분석한 거 따라해 가지고 손실 봤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제 타점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손실 났으면은 그분들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생각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거 사람들 그렇게 투자해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못 합니다. 네. 제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서린바이오에 대해서 예상을 했는데 뭐제 분석은 단순해요. 네,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요런 데가 타점인데 요런 데를 이탈을 강하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제 분석이 틀린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시장이 안 받쳐주는데 그러다가 저만 털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손절을 나갔어요, 다 종가로 저만 털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갑자기 폭등해가지고 손절만 딱 주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손절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다 감안해서 확률상 네, 확률상 제 확률은 60, 70%는 넘어요. 제가 왜 60, 70%가 넘는다라고 이제 승률이, 예, 승률이 60, 7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몇만 거래나 아니면은 몇만 개의 통계치가 있어요. 예, 몇만 거래에 대한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한 60에서 70% 이상은 승률이 나오더라라는 걸 기반해서 이제 저는 방송을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런 승률이나 통계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방송도 못 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몇만 거래 중에서 만약에 10만 거래 중에서 통계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한 4만 거래에서 3만 거래는 3만 거래에서 4만 거래는 제가 진 거래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7만 거래에서 6만 거래는 제가 맞은 경우고요.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틀리는 경우도 어쩔 수 없다. 사람이 100%? 뭐80% 승률? 90% 승률? 90% 승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진짜 못 봤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90%까지 나오죠. 근데 10년간의 통계치를 봤을 때 90%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다 틀린다. 한번 틀린 거 가지고 무조건 다 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라고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얘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또 횡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뭔가 좀 상승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안 좋고 주가가 예상했던 데에서 반등도 안 주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대응을 해야 되죠.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시장이라는 게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가가 다 이렇게만 상승하는 줄 압니다. 근데 주가를 2018년도에서 2020년도 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주가는 매일 이렇게 떨어지기만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기회는 또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또 기회는 오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괜찮은 또 바닥에 대해서 또 다지고 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또 뉴스도 또 나올 것이고 원래 장이 안 좋을 때는 뉴스도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추적을 해 나가고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방송하고 올라갈 때도 방송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이탈하면은 최종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여기를 이탈한다라는 거는 그 다음 지지라인은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격이 상당히 커요. 차라리 올라타고 나서 지지받고 여기서 여러 차례 다지고 나서 아, 올라간다 얘기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틀렸다. 타점이 잘못된 거다. 네. 어떤 사람은 여기 타점 받고, 여기 내려오면 한번더 잡습니다. 여기 내려오면 또 잡아요. 이거는 더 구질구질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아셨죠? 네. 암튼, 오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린바이오만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절이 없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매매다. 아니, 그렇게 하면은, 밑에서 잡았어야죠. 투자를 할 거면은 이런 데서 사모았어야죠. 이런 데서 사모았어야죠. 이런 데서. 네, 여기는 트레이딩 구간이에요, 트레이딩 구간.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시
46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이콘텐트리, 일성건설, 그리고 한솔 인티큐브 이렇게 세 종목이 나왔고요. 오늘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를 찍었죠. 찍고 조정을 받았는데 9시 1분에 현재가 5,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870원, 손절가 5,42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